팀 리그 특성상 이제 실세트 진행을 하다 보면 심판들의 어떤 집중력 문제 때문에라도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좋은 방식입니다. 자, 고상훈 선수가 초구 공략합니다. 네, 앞돌리기 길게. 고상훈 선수는 이제 복식에서 네 번 나와서 2승 2패, 단식에서는 이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초구를 놓쳤습니다. 이 초구가 또 만만치가 않네요. 직접 봐도 그렇습니다. 까다롭고요. 네. 자, 흰 공 길게, 자, 빨간 공 쳐서 길게 세우는 거죠. 약간 퍼진 느낌이 있어요. 치네요. 자, 신정규 선수 뒤쪽으로 김강현 선수가 득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장면도 재밌었어요. 아, 자, 그만큼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강현 선수는 이제 복식에서 4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정규 선수는 2승 1패 복식 성적이. 김광현 선수가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왜 4승 7패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혼합 복식 또 여자 복식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최미 선수의 이제 뒤돌리기 공략인데 이제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께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것도 타이밍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배치였어요. 네. 쉽게 성공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죠. 옆돌리기. 자, 아예 길게 봤는데요. 자, 포쿠션으로. 네, 좋습니다. 아, 포지션 아주 좋은 포지션까지 만들어 놓고 들어갔어요. 보통 이 혼합복식 경기 때는 남자 선수들이 그 이제 포지션 플레이 신경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감각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가영 선수는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까지 하면서 연결을 해줍니다. 네. 자, 남배치도 지금 뒷공이 굉장히 좋죠. 네. 네. 옆돌리기로. 자, 연속 득점 이어가는 신정주. 자, 파이브 쿠션으로. 아, 김강현 선수가 아주 지금 뭐 포지션 플레이 너무 신경 쓰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빨간 공이 이제 돌아서 지금 나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장단 장단 이렇게 계속 도는 방향이라고 하면 굳이 힘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가는. 빨간 공이 더 내려갔다고 한다면 네. 이게 득점이 됐다고 하면 뒤돌리기 포지션이라든지 옆돌리기 대회전이라든지 또 나오거든요. 아, 좀 아쉬운 장면이었네요. 자, 3뱅크로 갑니다. 네. 성공. 성공시킵니다. 하나카드 원페이 선수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득점을 기록했는데 자, 이 뱅크샷 하나로 마치 쉽게 해결한 것처럼 보였어요. 네, 지금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각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큐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마세 효과를 만들어낸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리고 짧은 각 뒤돌리기 최혜미 선수. 자세가 안 좋은데 불편한 자세에서 네 아, 역시 실수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은 왜 저런 실수가 막 나오냐 하면 첫 번째 쿠션을 정해놓지 않고 감각으로 치는 경우에 저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 자세가 안 좋아도 저 장면에서는 내가 첫 번째 쿠션을 어디로 정해놓고 저기까지만 보내야지라고 한다면 저 정도 차이는 절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스트로크의 감각으로 공을 처리를 주로 하는 선수들이 자세가 나쁠 때 근처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차범위가 클 때가 많죠. 네. 자, 신정주 노란불 빗겨치기.
자, 좋아 보이죠? 아, 신정훈 선수도 이 복식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네요. 예, 혼합복식에서 신정주, 김가영 이 조합이 지금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또 신정 선수가 이런 면에서 커질 그런 가능성이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도 네, 이런 절대 욕심 안 내고 자 먼저, 이게 안으로 갈 먼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아, 네. 일단 됐습니다. 흐름이 참 좋네요. 신정주 김가영은 그 혼합복식인데 마치 정말 한 팀처럼 한 몸처럼 그렇게 플레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자 이게 지금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자세가 안 좋은데요. 네. 아대를 들었고 지금 브릿지도 좀 네. 불편합니다. 장장 아, 오 잘 빠져나와서 이게... 돌기만 하면 되는데 아, 네 돌진 않았습니다. 네 과감하게 앞쪽으로 더블레인 이용한 뱅크샷 이런 것도 눈에 보였었는데요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딱 지금 저 배치 보자마자 지금의 공략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볼 때 자세가 너무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또 쉽게 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오, 지금 또 한 번의 투뱅크 기회죠. 네. 네. 어렵게 도망가면 가볍게 쫓아가는 그 방식입니다. 뭐 야구로 비유하자면 한 팀이 뭐 주루 플레이라 작전을 엄청 짜가지고 득점을 하는데 그냥 뻥뻥하고 홈런 때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타자 4명이 나와서 플레이를 해서 겨우 1점을 하고 들어갔는데 한 선수가 솔로 홈런 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흐름을 네, 네 이어갑니다. 재미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 고상훈 선수의 뱅크샷이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 돌아서질 않았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아 너무 아쉬운 장면입니다. 뒤로 돌려 그래도 치기로 안전하게 치는 게 좋죠. 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초반에 이 하나카드 원큐페이의 혼합복식 팀의 흐름이 워낙 좋아서 아 이거 분위기 바꾸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고상훈 선수와 지금 최혜미 선수. 지금 옆돌리기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고상훈 선수가 네. 네, 옆돌리기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공인데 노란볼이 지금 이 최혜미 선수의 네, 큐볼인데 아 지금 빨간 공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렇군요. 빨간 볼을 당점을니까? 네, 아래쪽으로 주고 있죠. 그렇군요. 빨간 공 끌어서 이제 뒤돌리기를 시도하라는 거죠. 아, 네. 네, 이거는 네. 확실히 꺾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자 선수들의 경우는 네. 지금의 공보다는 옆돌리기가 더 나을 수 있었어요. 그냥 순방향 쪽으로 그냥 네. 그렇게 플레이를 했던 것도 오히려 결과에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자 선수가 처리하기 조금은 어려운 그런 네. 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잘 끌으려고 하면 키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거 넣어치기 뭐 충분히 가능한 공이에요. 자, 시간이 이제 10여 초 남아있는데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한테 조언을 할 때 본인의 스트로크를 베이스로 조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약간의 회전과 상단 당점에 가볍게 쳐줘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위치예요. 마이너스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밀고 들어갔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너무 두꺼워서 이러는데.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 쿠션의 위치에서 뒤돌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회전과 타격감이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넣어치기를 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고상훈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오, 고상훈 선수가 아 좋아요. 흐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네. 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7대 4로 휴원셀스케 레전드 혼합복식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4세트는 이제 9점제이기 때문에 지금 2점밖에 안 남았어요. 자 지금 흰 공 리버스 공략이죠. 아, 오 좋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2점. 아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세트 포인트예요. 아, 초반 채미 선수가 개인전에 나왔을 때는. 선수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인데 굉장히 씩씩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팀 리그에 와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밝게 웃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변화를 네. 좀 덜 만들었네요. 네. 자 그렇지만 또 이 팀도 무시할 수 없죠. 남은 점수가 이제 5점인데. 뭐 뱅크샷 워낙 능한 선수들이고 자 이게 상단에서 조금 더 휘어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던 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상대가 이제 세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뭐 거의 50에 가까운 각인데 너무 코너에 깊숙이만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3뱅크를 아, 시도해서 성공합니다. 오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다음 배치 보고 말씀하신 거죠. 네 보통 뭐 당구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뱅크샷이 뱅크샷을 또 불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묘하게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자 하나카드 원큐페이 선수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아 근데 자세가 안 나와서 지금 돌아선 건가요. 횡단이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자, 기울기 때문에 이게 아, 횡단이 어려운 공인데 지금 단순하게 이런 횡단이 쉬워 보이지만 네. 노란 공의 위치 자체가 저렇게 돼 있으면 에러 마진이 네.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내려가면서 그냥 돌아 나왔어요. 돌아 나간 것 자체는 아예 뭐 공을 잘못 친 거지만 정상적인 횡단 방향의 모양이 설정이 됐다고 해도 득점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세트 포인트에서 최혜미 선수. 빨간 볼 뒤로 돌려치기. 네. 자, 요렇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죠? 네. 계속해서 기억했을 때 레전드 세트 스코어 0대3에서 지금 9대6으로 혼합복식 4세트를 가져간 휴원셀스케 레전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3대1이 됐습니다. 이상대 선수와 오성욱 선수의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자, 최혜미 선수가 마무리를 잘 지었고 고상우 선수가 또 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뱅크샷 몇 개로 분위기를 그렇죠. 또 가지고 왔어요. 네.